KT가 특히 도란 중심으로 어떻게 뚫어낼지 주도권을 가져올지 이게 제일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상체보다는 바텀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천천히 정글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표식 백 파우. 저런 어려운 조합을 선탄한 조합을 신인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와 우디르 벌써 4렙에 여기까지 와서 압박하고 있죠. 레벨이 아니, 빨라요. 무슨... 아니 정글 속도가 진짜 야, 아이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진짜 세게 하고 가는군요. 표식이 이미 이거 0.5대스 찍힌 거거든요. 네 별 생각 없으시고요. 자 여기서 왔어요. 다른 근데 난이 터지면서 아 이게 거리가 짧아 보이는 창을 돌려서 그럼 전멸이야. 너 그렇죠? 전멸! 데미지가 데미지가? 기도리! 기도리! 갈 수 있는 포탑 끼고! 야 킹겐 탈출 성공! 올라왔습니다 기도리. 분노관리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각 보는 것 같아요. 전멸까지 쓰면서 호응각 한번 만들어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살살 낚시하고 자, 있어요 도란이. 킹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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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이반 원슨 합입니다. 도란과 기도 대놓고 여전히 CS 차이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뛰어도 된다고 생각했나요? 미니나르 미니나르 오! 그대로 끌었죠! 한 방에 우와! 그렇죠? 표시? 굉장히 이거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네. 뱀픽도 원하는 애들이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오오! 이거를! 아니 반대로 다! 그니까 부메랑을 그렇죠? 반대로 던져가지고 돌아가서 진짜 만들었거든요? 야 이거 우와! 기가 막힌 장면 나오네요. 연결 지워야 안전하거든요. 여기죠?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네, 반대로 던지길래 뭐지? 독특검인가 싶었는데 삭삭삭삭삭삭 돌려니 아 이게 걸리네요! 이야 끝자락에 딱 걸렸어요! 네. 이렇게 절묘하게 막타로 또 딱 들어가서 표식도 황당하죠 지금 창렬도! 이번 노립니다! 킹겐을 노립니다! 난입이 남아있는데 낙하 띄우고 한번 밀었습니다! 빅톤까지 한입! 네 이거는 지연병력이 없어서 전면을 그냥 아끼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어리 그리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서 이거 잡아버리면 돼. 락한 죽음 변수 없어요. 아 그도 와 기아렉스 기아렉스 굉장합니다.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표식을 때리는 거는 이거 무디라서 그냥요. 왜 아니 무디라서 아니 유칼리 유칼리도 미치다. 네. 아 저 가격대도 나타나면 어떡해요. 아 이거 뒤로 끌려가다 전패하게 생겼는데요. 이거 조이가 또 타깃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죽으면서 또 재웠죠. 자영 보라는 갖고 그리고 표식 표식 뛰어요. 한번더 주스 뒤쪽 하나씩 표식. 건들고 생겨면 한번더 네. 표식 퍼트 올리죠. 이거 다 끝나겠네요. 와, 더블킬 전투 끝. DRX 미니언도 오는데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괜찮을 수밖에 없어. 아, 디아렉스 경기력. 엠픽과 경기력 모두 깔끔한 경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디아렉스가 경기 곳곳에 보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제재. 내가 니나리 이거 웨이브 살짝 멀리게 봐봐. 웨이브 온다. 내가 파워 좀 맞았어. 못 들게. 끝내면 하나? 20초요. 끝났어. 천천히 차부터. 카이사도 불 빅토리 높여. 타워. 아래 타워. 타워, 이쪽. 노프리야. 위거. 타워. 끝나. 카이사. 죽이던 거. 뭐야? 카이사 보자. 선배들 뭐야? 아니 살려줬어 나 한 번. 와, 저 그냥 신나게 쳤군요 제이스. 전투가 많았던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딜량이 다 낮잖아요. 근데 일단 제이스가 나를 계속 압박을 했다. 그리고 또 뭐 우드리의 지원 이런 걸 바탕으로. 탑 라인전은 완전 박살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도 도란도 뭐 부메랑 거꾸로 날리면서 전령 스틸 하는 등 역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뭔가 노리는 플레이는 나왔지만
그게 팀적으로 확실한 활로를 제시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KT와 DRX의 경기로 3월 첫 번째 분석 데스크 출발합니다. 오늘 빅돌림 고릴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돌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릴라 강범현입니다. 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DRX 그리고 안정적으로 프로권에 들어야 하는 KT가 만났는데 첫 세트는 DRX가 가져갔습니다. 오늘 새로운 패치로 진행된 첫 경기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사미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벤에서도 픽에서도 오르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카이사가 러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능이 좋아서 KT가 먼저 가져간 건 맞는데 KT의 벤픽이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좀 실패였다는 게 경기 내용적으로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1픽, 블루 1픽은 언제나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카이사를 가져갔으면 카이사 쪽에서 확실하게 좀 힘을 실어주고 밀어줄 만한 구도를 바텀라인뿐 아니라 정글 미드 등 주도권을 여러 가지를 좀 버무려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KT가 카이사 하나만 가져갔을 뿐이지 라칸픽도 결국 의문으로 남았고 뭔가 주도권을 다 뺏기고 그 빅토르로 그 정점을 박으면서 게임에 전혀 관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그러니까 게임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픽밴이었어요. 상대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조합 같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상위 팀 대 상위 팀이면 픽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라인전이 유리한 DRX가 편하게 굴려서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밴픽이 꼬였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오리아나와 라칸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사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대가로 표식의 우디르를 KT는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또 우디르 라칸 시너지를 이미 디알스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야 라칸을 막을 겸 라칸을 본인들이 뺏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나를 선픽하면 상대가 오리아나라도 가져가서 뭔가 우디로와의 시너지를 노리겠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정작 오리아나를 하지 않고 나르를 가져간 다음에 제이스를 가져가니까 우디르에서 연계가 되는 시너지 조합은 아니지만 포킹 조합이자 라인 주도권이 있는 우디르가 날뛰기 좋은 조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밴픽 싸움에서 그냥 DRX가 압승을 거둔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밴픽에서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픽적으로 상체에서의 주도권 인게임에서도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우디르 장인다운 면모 3분 네, 리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3분 3초에 풀템프를 끝내고 그렇죠. 시간이 남아서 우리 도란이 잘 지내나 현준이 쪽에 창현이가 한번 가서 네. 저 바위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도 나르가 불편한 매치업인데 네. 우디르가 이렇게 또 때려주고 가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걸 예상해서 와드를 받고 허무하게 다이브를 안 당한 건 도란이 잘한 거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탑구도가 원래도 힘들었다가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걸 대놓고 다이브.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안 보이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네. 이거는 뭐 전멸을 어떻게 썼다고 한들 살아남을 각이 애초에 아니었고 이 뒤에 전령까지 풀면서 탑에서 이제 거의 한 1400 골드 차이가 나면서 심지어 킹앤 약간 무리하는 실수가 나와서 그 주차리는 거 잡히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탑구도나 게임에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냥 뱀픽 때부터 이렇게 된 흐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저는. 니달리가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갱킹을 성공해서 좋은 챔피언이긴 한데 우디라가 더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니달리의 장점은 탑의 AD 챔피언과 같이 했을 때 2대2 싸움이 강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나르 제이스 구도에서 제이스가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고 결국 확정 CC가 있는 나르도 아니다 보니까 탑 2대2 싸움도 그냥 좋았어요. 네, DRX가.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픽들이 다 애매해지는 결과까지 다 이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 장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DRX가 무난하게 흐름을 가져간 경기였는데요. 바론까지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바로 KT가 뭔가 이거는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죠. 일단, 바론이 네. 나와 있는데 빅토르가 순간이동이 있는 빅토르가 탑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르 같은 경우에 순간이동 없는데 바텀을 갔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관전 때문에 그 순간이동 같은 게 제대로 안 보이는 타임이 있었는데 빅토르 여기서 이제 돌아왔고 카이사는 집을 가다가 그걸 들켜서 바론을 칠 근거를 줬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KT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텀에 나르로 버티고 있으면 상대가 하나 나르 쪽 뚫으려고 제이스가 좀 무리해서 오겠지? 그럼 그때 그거 잡아먹어야지 이러면서 니달리랑 라칸이 바텀 쪽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론 막으러 가니까 탑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 킬도 가져가면서 확실히 그러니까 DRX는 강해졌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상대가 누울 때 좀 어물쩡거리다가 시간이 끌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확실하게 우리는 근거로 바론을 챙겨가서 게임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KT는 밴픽부터 인게임까지 굉장히 좀 안 좋은 양상이 나왔고 DRX는
강팀인 걸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유리한 구도가 잡혔을 때 큰 실수 없이 그대로 게임을 폭발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걸 이번 경기로 증명을 하면서 네, 진짜 강팀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1세트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DRX가 매치 승에 먼저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POG 만나볼게요. 네. 와, 여섯 번째 피어즈입니다. 피격률 100%. 우와. 네. 모든 킬이 우디르의 꿀밤에서 네. 나왔죠. 뭐, 딱 6킬이 나온, 킬이 많이 나온 게임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항상, 그러니까 우디르가 나왔을 때 바라던 그림이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인전 주도권이 있으면서 우디르가 그냥 그 라인전 유리하게끔 그냥 유지만 시켜주면서 네. 또 후반 가면은 또 터보 항우탱크로 이니시도 살짝 걸어줄 수 있고 앞에서 맞아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디르의 표본이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 표식의 우디르의 함정에 결국 케이트는 빠진 거거든요. 우디르와 오리아나, 우디르와 락간 우리가 그걸 막아야 돼만 생각하다가 그냥 우디르가 라인 주도권 있는 픽들과 더불어서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그 속도로 KT는 못 따라갔습니다. 와,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 안에서 또 정글러로서 네, 딱 그쵸. 위치하고 있는 것도 네. 되게 멋있죠. 유일한 정글러. 네. 오늘 또 굉장히 그 스며드는 매력의 헤어스타일까지 표 선수가 선보였는데 아, 표식한테 우디르 주면 안 된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탑도 3표를 가져갔고요. 오늘 우디르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준 표식 선수가 POG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1라운드 때 DRX와 KT의 경기에서는요. KT가 DRX를 상대로 2-0 완승을 했다고 합니다. 2세트에서는 그 경기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2세트 만나보시죠.